범농협의 유통과 금융을 아우르는 농협 멤버십 플랫폼 NH 멤버스가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NH 멤버스는 농협의 16개 법인과 전국 1,121개 농축협의 참여로 농협 사업장에서 포인트를 손쉽게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올 연말까지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2,500만 명 회원 달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운받고 같이 쓰다. 농협은 지난 1월 28일에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설 연휴를 반납하고 비상 방역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국 일제소독의 전체 조직을 총동원해 철저한 방역활동과 농가 참여 홍보, 농가 소독 지원에 나섰으며 김병원 회장은 파주 연천축협 가축시장을 방문해 방역 상황 점검과 소독을 직접 실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제단 540대가 총체적으로 달라들어서 생색표를 뿌리는 등 적극적인 방어를 할 겁니다. 구제역에 따른 모든 용품들을 전량 농협이 공급을 하고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범농협의 역량을 발휘해 조기에 구제역 확산 방지에 기여했습니다. 2018 상호금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전국 1,121개 농축협 중 경기 태안농협이 전 부분에서 만점에 가깝게 득점해 대상에 선정됐으며 총 113개 사업우수 농축협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농협대학교가 제55회 학위수여식을 열고 총 150명이 학사학위와 전문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날 석별의 정을 나눈 졸업생들은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병원 회장은 제2회 전국 동지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도덕적 해이, 갑질, 비리를 3대 청산 대상으로 선정해 대외적으로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범농협 준법감시 최고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공명정대한 실시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행복콜센터가 확장 이전했습니다. 농협은 농업인 행복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사를 증원하고 경찰청과 연계한 탄력순찰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협 상호금융 탄생 50주년을 맞이해 5%대의 고금리 수신 상품 행복이음 농가소득 플러스 예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상품을 통해 농업인 실익증대뿐만 아니라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의 의미를 담아 사회공헌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농협경제지주가 NH농협은행 성동금융센터 내 무인 로컬푸드 1호점을 개점했습니다. 농가에서 당일 생산한 농산물을 직배송해 중소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대도시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농업인 생산기업 CEO를 초청해 농업인 생산기업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9 사업 활성화 계획과 공영 홈쇼핑, 온라인 등 대외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 확대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농협경제지주가 국내산 축산물 소비 둔화와 공급량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계 양돈 농가를 돕기 위해 계란, 돼지고기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한 범농협 임직원들은 구내식당에서 소비 촉진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NH농협금융은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를 글로벌 사업 2기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출 대상 국가별로 현지에 적합한 성장 로드맵을 재정립하고 계열사 간 역량 집중을 통한 그룹형 진출 전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NH농협은행이 NH베스트뱅커 2018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사업 추진에 이바지한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했습니다. 올해 연도 대상의 주인공은 문경시지부 이학주 계장이 차지했으며 총 121명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한편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홍콩 지점 개설과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신남방시장 해외 현장 경영에 나섰습니다. NH농협 손해보험 헤아림 봉사단이 사랑의 집꾸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봄을 맞아 아동 보호시설 내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환경 미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 공간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섰습니다. 지난 2월 18일 농협 미래농업 지원센터에서 청년 농부들의 새 출발을 알리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저를 포함한 청년 농부사관학교 1기 22명이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더 넓은 농촌의 품으로 걸음마를 시작하는 날이었는데요.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또다시 해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끈기 있는 졸업생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보니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열정 하나만으로 청년농부사관학교에 입학했던 우리들은 더디지만 우리 땅,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우며 농부로 조금씩 성장했는데요. 이론 교육은 물론 현장 실습을 통해 온몸으로 농업 농촌을 배워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밝은 농업 농촌의 미래가 느껴지시나요?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농업 농촌은 힘들고 고된 현장이 아닌 최첨단 기술로 이루어진 새로운 산업이라는 점에서 더 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드론 교육은 동기들에게 가장 큰 인기였습니다. 무인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농업 분야에서 방제나 아니면 항공 촬영 같은 여러 분야에서 쓰임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비록 6개월의 교육은 끝났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만큼 우리는 또 다음을 약속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졸업 후에 모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바로 22명의 동기들이 함께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농부로 거듭나기 위해 특허를 준비하는 친구부터 나만의 농장을 마련하는 친구까지 각자의 꿈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신 IT 기술을 접목하는 청년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청년 농부가 되겠습니다. 케어팜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농촌에 활력을 넣는 청년 농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1기들의 희망찬 출발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청년농부사관학교 1기 파이팅!